저는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. 지금 현재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네. 것 아시죠? 맞습니다. 경기도 지사를 네. 하셨으니까요. 근데 제가 찾아보면 경기도가 2020년, 2021년 전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네. 재난기본소득에만 올인했다. 네.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고도 소상공인 피해 보전을 요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제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제가 2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로 한 거, 경기도 오천을 추가로 한게 5,900억입니다. 심상정 후보께서 확인하시지 않고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시작된 일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.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. 5,900억입니다. 소상공인 뭐 예를 들어 지역화폐 추가로 한 지원, 네, 것들이 그럼요. 전부 지역화폐 아닙니까? 그것도 지원이죠. 매출을 올려줬지 않습니까? 지역화폐. 중앙정부가 하는 거를 다 하고 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. 지역화폐라는 게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그거 지원하는 말고도 것에 많이 있습니다, 대표님. 비해서는 네. 훨씬 더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반대입니다.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하시지 왜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? 상인들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매출을 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지요. 그걸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. 그 승수 자,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것도 리포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?